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얼굴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거는 좀 이렇게 제 얼굴이 좀 나오고 제 감정을 예, 제 이야기를 좀더더 이렇게 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얼굴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오기 전부터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또 여러 이제 이쪽 분야라는 것을 이제 제가 종사하고 있는 이제 IT 분야이죠. IT 분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이제 진로죠. 예.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 또 이제 어떤 책들을 봐야 하냐. 이 작은 그런 질문부터 또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또 이게 강의에 대해서 이게 많이 문의도 주시고요. 그것이 많이 쌓였어요. 예, 하루에 그한 달에 이벤트를 하면은 한 달에 한 20통에서 30통 이상씩 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차차 이제 질문들이 좀 이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질문들 이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또 찍고 해줬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많이 쌓인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좀 이런 질문, 지금 현재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퇴사라는 것이 단어들이 요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요즘 그 유튜브를 많이 즐겨요. 유튜브를요. 잠시만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유튜브를 저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책을 되게 즐겨 봤는데 책보다는 유튜브를 좀 즐겨 봐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이제 세대, 이게 우리가 Z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Z세대를 좀 이해를 하고 싶어 가지고 어떤 콘텐츠들을 되게 좋아하는지, 또 제가 이제 교육 쪽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좀 변화를 줘야 할지 해서 유튜브를 즐겨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퇴사라는 것을 단어를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퇴사를 했고 또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퇴사한 사람들 현재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렇죠. 퇴사를 막 그렇게 하라, 뭐 퇴사 준비를 해라, 뭐 그런 트렌드가 있으면은 최근에는 좀 퇴사를 늦추고 한번 버텨보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조금 이렇게 연관을 돼서 한번 버텨보자.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한테 좀 관심을 항상 갖게 하는 요 퇴사라는 단어들이 있죠. 회사를 나와서 준비하는 사항들이 여러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자신이 이제 회사 그 준비를 해가지고 회사를 막상 들어갔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이상한 다른 업무들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아니면 이제 조직적으로 뭔가 팀장님이 정말로 그러거나, 예, 뭐, 차마 욕을 할수 없겠지만은, 저도 그 여러 팀장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우리 고객사님들의 워낙 그런 갑질들이 심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뭐, 팀장님이 이상한다거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그래 이상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지금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다른 조금 이기는 직업처럼 보이는 게,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가 이제 불투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회사를, 지금 이 직업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은 내가 몇 살까지 할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B라는 직업이었는데 A라는 직업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는데 B라는 직업을 위해서 내가 회사를 나와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 회사를 나와야 하라고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글로 그다음 많은 영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회사라는 안정적인 곳에서 있을 때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제 회사가 뭐 우리 회사가 안정적이 않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비교가 아니고 더큰 회사 대기업을 그냥 금융권 그런 것이 안정적이냐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월급이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것들은 정말로 최우선이죠. 1순위잖아요. 우리가 이게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사실 돈이란 이것을 중요시하게 안 할 수는 없죠. 나는 10만 원으로 살 수 있어.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지금 월세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뭐 한 4, 50만 원 있다고 하고 생활비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막 100만 원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라는 안정적인 것, 특히 이제 저는 일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들을 계속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직업을 다른 B라는 직업들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더라도 어차피 지금 현재 A라는 직업에 대해서 나는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일을 하고 그 보상을 받기 때문에 회사한테 미안할 이유는 없죠. 내가 이 B라는 직업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더라도요, 사실이요. 그래서 이 안정적인 직업을 안정적인 곳에서 했을 때가 오히려 추진력이 더 빠릅니다. 예, 추진력이 빠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회사를 나와서 내가 B라는 직업을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B라는 직업을 위해서 뭔가 학원을 다녀가지고 뭔가 준비를 하겠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회사를 나온과 동시에 그 불안감은 굉장히 커집니다. 생각보다 커집니다. 물론 자기가 어떤 1년 이상이나 아니면 뭐 6개월 이상 정도의 어떤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정이 없어요. 책임질 가정이 없다면은 그거는 도전할 만합니다. 그 정도 자금으로. 그래서 편하게 갈 수 있는 뭔가 시선을 여러 군데 두면서 내가 정말로 이 직업을 A라는 직업들을 선택했을 때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가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한두 달 정도 공부를 하다가 또 쫓기게 돼요. 왜냐면 나는 지금 현재 돈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쫓기다 보면은 또 이제 A라는 직업, 아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던 그런 A라는 직업에 대해서 또 다른 회사들을 들어가게 되고 계속 이제 반복적인 것이 되긴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말 조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거나 자기가 정말로 이건 버틸 수 없는 조직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회사라는 그런 안정적인 곳을 잘 이용을 해서 그걸 준비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막 바로 나와가지고 그냥 딱 차린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나와가지고 교육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나와서 강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 형태, 그런 카페를 벌써 운영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글을 쓴 것은 하루에 하나도 빠짐이 없이 거의 써갔어요. 저를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블로그에다 쓰다 보니까 책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책도 현재는 약 30권 정도의 그런 책, 공동저자까지 거의 30권 가까운 책들을 저술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동영상을 계속 유튜브에다가 하는 이유들도 계속 저를 알리기 위한 조종원이라는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쌓이고 되다 보니까 이제는 회사라는 그러한 회사에서 주는 월급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벌 수는 있겠구나 아니면은 비슷하게 벌 수 있겠구나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 나올 수준이 되니까 그때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된 거죠. 이제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실 제가 회사를 나올 때 1년 이상 정도의 생활비들을 충분히 모아놨어요. 이게 저희 가족들은 굶기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렇게 굶기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난 뒤에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그냥 교육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협업하는 형들하고 같이 교육도 몇 번 이렇게 하긴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5년 정도, 이게 10년, 전체 10년 동안 이제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나머지 제가 회사 나오기 5년 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을 엄청나게 썼죠. 글을 엄청나게 쓰고, 책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교육도, 무료 교육도 한 4년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 제 그 블로그를 이렇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 카페나요. 무료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딱 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한 달에 만 원씩. 네, 한 달에 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걸로 애들 뭐 통닭 사주고 피자 먹고 같이 밥 먹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일부 임대로 사용할 것들, 네, 감사
그냥 헌금이라고 얘기하죠. 감사금으로 그냥 이렇게 내는 정도. 그래서 한 달에 만 원 정도 받는 것을 그걸 한 4년 동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라는 컨텐츠가 쌓이고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니까 나온 거거든요.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라는 곳을 안정적이게 했을 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야 다른 곳을 안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했던 곳을 거기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나와서 몇 개월 정도 도전을 하시고 또 이렇게 B라는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A라는 직업에서 B라는 직업으로 이렇게 다른 이게 직업적인 어떤 업무 완전히 이게 저로 이야기하면 제 직업으로 이야기하면 IT 보안에서 IT 보안으로 옮기더라도 어떤 관제라는 업무에서 모베이킹 업무라고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실 때는 충분히 어떤 경제적인 것들 여유를 가지시고 좀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이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금연을 갈 기회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빼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업무로 아니면은 이제 기타 여러분들 개인 시간으로 하는 것들 위에도 시간들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시간이나 점심 시간,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이게 책을 쓰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 했을 때 책을 집중적으로 써야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새벽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출퇴근 시간이든 어떻게든 20, 30분씩 계속 뺐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다 하죠. 근데 그 스마트폰을 뭐를 하는지는 자세히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제 뉴스를 본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거나 게임을 하시거나 거의 한 20, 30% 정도는 게임을 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한 40, 50% 정도는 뉴스를 그냥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뉴스나 유튜브를 뭐 이렇게 취미생활로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취미생활로 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글들을 계속 이제 쓰죠. 에버노트를 이용을 하던 뭐를 이용하던 그냥 글 생각나는 것들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하철을 내릴 곳을 놓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절실했죠. 저도 A라는 직업에서 지금 현재 강사 이제 스타트업 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너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절실했던 것 같아요. 뭐 안정적인 직업을 안 가졌던 건 아니에요. 금융권에서도 나름대로 연봉도 많이 높은 편이었었지만은 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왜 그렇게 좋은 직장 다니는데 사실 좋은 직장 다니는데 왜 그렇게 막 이렇게 삶을 너무나 이렇게 막 절실하게 다니냐. 이게 더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제가 원하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새벽 시간 지금 현재 요 강의를 찍는 것도 제가 한 5시 정도에 일어나서 이렇게 다른 것들을 했었어요. 사실요. 다른 것들을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이게 질문들을 요즘 한 세네 분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이게 사회가 그렇게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런가? 예, 아니면은 뭔가 내가 이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올랐던 것이 바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기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기는 시간이 제가 6시 몇 분에서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이따 또 7시 반에 또 강의하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새벽 시간들을 좀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지금 현재 컨텐츠들을 많이 남기면은 언젠가는 또 가치 있는 것들로 변화가 되잖아요.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책을 읽었던 그러한 시간, 투자했던 시간들은 언젠가는 분명히 가치가 나옵니다. 가치가 나오고 기회가 생기는 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이런 시간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내가 정말로 포기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포기해야 할 것들. 한외로 저녁 시간에 내가 만약 정말로 욕심이 나서 열정적으로 저녁 시간까지 내가 이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학원들을 다녀요. 또 자격증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겠죠. 술을 먹을 시간이 없겠고. 또 여러분들의 원래 평소에 했던 그런 오락할 수 있는 시간이나 취미할 수 있는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남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그런 가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포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아마 요 교육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를 하면서도 포기할 것은 많이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사실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에 있는 분들, 다른 분들하고도 많이 만나야 하는데 사실 술자리는 거의 피했어요.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하는 그런 술자리 모임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좀이 모임이 가면은 좀 길어질 것 같아. 사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모임인 것 같아. 그런 모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왜냐면은 저녁 늦게까지 있어 버리면은 이제 새벽 시간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뭔가 활동을 한 것들이 패턴이 갑자기 또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사실이요. 뭔가 내가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목표들도 쌓이고 쌓이면은 정말로 스트레스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짜잘한 시간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루에 해야 할 것들을 체크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놔야 하는 거지. 이게 쌓여버리면 또 굉장히 스트레스가 나오고 또 포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짜투리 시간들을 모으면 모으면 굉장히 큰 시간들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 이상으로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업무라고 해서 저희들이 8시간 근무한다고 8시간 다 집중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말에 또 회사 사람들하고 커피도 마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있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먹으면 멍 때릴 때도 있고요. 여러,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시간들 빼고, 진짜 자신이 업무하는 시간 외에도, 이 짜투리 시간만 더하면은, 그 이상의 시간들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B라는 직업으로 갈수 있는 그런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이제까지 제가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는요, 여러분들의 방식들도 잘 찾으셔가지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은 예,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뭐가 이렇게 주제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